안녕하세요, 남진아지입니다. 오늘은 전동 휠체어 부품 알아봅니다. 전동 휠체어, www.전동휠체어.com, www.전동휠체어.com에 오시면 돼요. 일단은 전동휠체어.com에 오시면 되는데, 같이 보자고요. 어떤 게 있는지. 소리 좀 줄이고요. 같이 볼게요. 전동휠체어 www.전동 네이버 쇼핑에 당진아재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당진아재 샵에서 잠깐만요. 이쪽 샵에서 전동 휠체어 부품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 위에 상단 있죠. 상단에서 전동 휠체어 카테고리가 있어요.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 여기를 누르시고 좌측에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이 카테고리가 떠요. www.전동휠체어.com 아니면 www.당진아재.com에 들어오셔가지고 치셔도 되고, 네이버 쇼핑에다가 당진아재 치고 전동휠체어 부품이라, 전동휠체어 부품 당진아재라고 치면 돼요. 네이버에다 전동휠체어 부품 당진아재 이렇게 치면 저희 샵에다가 또갈 거예요. 이렇게 네이버 샵에 잠깐만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전동휠체어 부품 당진아재 이렇게 쳐도 되고, 저희 쪽이 이렇게 전동휠체어부품.com에 오셔도 되고, 당진아재.com에 오셔도 되고, 전동킥보드 부품 있죠? 이걸 눌러요. 이걸 누르시면 이쪽에 오면 전동휠체어 부품이 여기 있어요. 우측 좌측 카테고리에. 여기서 전동휠체어 부품을 서칭해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당진아재샵, 네이버샵에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당진아재.com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쪽에 전동휠체어 부품을 모아놨습니다. 전동휠체어라고 치면, 전동휠체어 자체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부품만 판매합니다, 저희가. 이게 전동휠체어 모다류가 있죠. 모다류가 있는데, 이런 거 눌러보면 이렇게 해서 모다 부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한 영상들도 이렇게 올려놨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컨트롤러가 있어요. 컨트롤러, 전동휠체어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범용 컨트롤러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컨트롤러 케이스 커버, 컨트롤러 이렇게 있고요. 특히 전동휠체어가 이번에 제가 업데이트한 것 중에 전동휠체어 부속 부품 요 배너 보시게 되면 또 있고요. 노이 전동휠체어 전기 모다는 이쪽에 보시면 모다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모다가 없다 그러면 전기휠체어 부품에 오시게 되면, 이쪽에 제가 트랜섹슬 노인 스쿠터 쪽에 들어가겠지만 전동휠체어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트랜스에서 바퀴 하고, 그다음 밑으로 쭉 내리시면 전동휠체어류 바퀴가 있어요. 바퀴 앞바퀴 뒷바퀴, 휠체어 팔걸이가 또 필요하죠. 그 다음에 휠체어 쿠션, 엉덩이 방석 쿠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레버들, 그 다음에 컨트롤러, 모다 류들, 그 다음에 요 휠체어는 아닙니다. 부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휠체어 부품들, 휠체어는 우리가 판매하지 않습니다. 휠체어 부품만 판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모다류, 그다음에 컨트롤러, 팔걸이, 기어 감속기, 그다음 휠체어 바구니, 휠체어 바퀴, 그다음에 이 볼트는 클러치 홀스터, 요거는 뭐냐면 약간 이 바퀴 있죠, 바퀴. 바퀴가 이게 나중에 되면 이렇게 큰 것으로 키를 꽂아가지고 큰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에, 여기 볼트 4개 채워서 끝에 여기 마감 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모다류 이렇게 쭉 보시고, 스티커류 다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영상들도 다 있어요.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휠체어 바퀴, 전동 휠체어 바퀴하고 쭉 이렇게 부품류들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시면, 웬만하면 여기서 안에 다 끝납니다. 여기서 주워 가시면 휠체어 부품들은 대부분 여기서 클리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다 한번 볼까요? 전동 휠체어 모터 컨트롤러 하고 바퀴, 전동 휠체어, 그 다음에 바퀴. 바퀴도 조금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넓은 거, 구멍 4개 뚫린 거, 뒷바퀴, 앞바퀴, 측면바퀴, 이거는 뒷바퀴인데 좀 작은 거죠. 이렇게 해서 전동휠체어 부품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동 휠체어 부품, 전기 휠체어 부속 부품이 필요하시면 당장아닷컴 이런 데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동 휠체어 부품 찾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당진아지였습니다.